흥농TV입니다. 오늘이 5월 25일입니다. 저는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불로초목은 마늘밭 황치홍 사장님 댁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불로초목은 마늘밭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불로초목인 거예요? 불로초목인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키우니까 마늘이 좀 좋네요. 아니 주위에 와서 보니까 네. 우리 사장님 올해 면적이? 14,500평 정도.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제가 오면서 사장님이 몇 군데 밭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근데 밭 가는 데마다 주위에 마늘밭들은 다 누렇게 되고 다 쓰러졌는데 예. 사장님 밭만 생생해네? 예, 예. 그거는 FA100 하나로 뚝 그 4종 세트를 그대로 썼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퍼러니까. 예. 사람들이 다 지금 묻거든요. 뭘 쓰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그 우리 사장님은 이제 초보 마늘 농사꾼 아닙니까? 이제 귀농 2년 차잖아요. 그런데 예.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참네. 그 2년 차 지난해는 이제 3,000평을 심으셨잖아요. 예, 예. 지난해 이 밭에서 또 제가 찍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해 3,000평에 평당 몇 킬로씩 수확했어요? 3,000평에 한 10킬로요? 평당 10킬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 금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금년에도 작년 수준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이제 킬로당 5,000원대 갔는데 예, 예. 올해는 아직 가격은 형성 안 됐지만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제주도는 뭐 킬로당 3,200원 뭐 여기는 뭐 한 3,500원이라 그러면 한 4,000원 정도 되겠죠? 네. 그건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난해보다 이제 면적은 4배 반을 늘려놓으셨고 예. 이제 수확량은 이제 지난해 같은데 예. 이제 가격이 떨어져 갖고 좀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연히 뭐 하는 예. 거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마늘 농사 지시는 분들이 키로당 한 4,000원대만 가도 마늘 농사 지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3,500원대 가면은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은 이제 10kg 나오면 이제 35,000원 아닙니까? 네. 이제 생산비가 한 15,000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래도 한 20,000원 정도 나오는데 네. 농사 잘못 지신 분들, 5kg, 6kg 나오면 이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적자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늘을 얼마만큼 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수확량을 올리느냐. 예. 이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재배 과정 좀 2년 차지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작년에도 농 세트 그대로 하고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엑스칼리브 골드 그 침지하고요. 종자 예, 소독하고 예. 그 다음에 땅 살리기 조금 더 넣었어요. 50평당 한 포 열악 하시는데 예, 예. 제가 조금 한 5포씩 더 넣는 것 같아요. 40평 하나 더 넣었네. 예, 40평 예. 하나씩 더 그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하고 나서도 또 모자란다 싶으면 FA100 하나로 뜨고 이제 성장 좀 했을 때 조금 자주 쳐졌어요 지금 아. 그걸. 그래서 월동 전에 몇 번 치셨나요? 월동 전에 한 4번 쳤고요. 네. 예. 월동 후에는? 월동 후에는 한 5번 정도 쳤어요. 총은 한 9번 치신 예, 거네? 한 9번 정도. 그냥 우리 매뉴얼도 그대로 하셨네? 예, 그대로 시킨 대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제 4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예. 우리 사장님 하시는 데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뭐 사용하기 편하시잖아요? 예, 편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 FA100 이게 지금 이 마늘이 이게 이 정도면 한번 사장님 손 크니까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러면 뭐 8cm 이상 뭐 10cm 나와요. 예, 예. 이렇게 예.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엄청나죠, 이거? 예, 예. 그리고 이 뿌리가 이게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뿌리가? 이 뿌리도 좋은데, 이게 좋은 게, 틀면 예. 흙이 묻질 않아요, 이게. 바로 떨어져 버려요. 잘 풀리죠? 예, 잘 떨어져요, 지금.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알아요? 뭐,
제가 유튜브 보고 그 사장님 말씀하신 거 들었지만은 근근미생물하고 이런 게, 땅 살리기 예, 때문에 땅, 씁니다, 이게. 아. 이게 이제 뿌리가 이게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40평에 하나 쓰셨잖아요. 네. 토양에 들어가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부실부실합니다, 일단은. 그 토양 내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이 흡수하게끔 하고요. 또 토양 내에서 이제 고정균이 이제 질소 고정균 때문에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잖아요. 이 마늘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9개월 농사 아닙니까? 작년에 9월 달에 심어서 이제 요즘에 캐는데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우리가 추비를 이제 3월 말 안에 끝내잖아요. 이 화학 비료는 이제 비료가 뭐 20일에서 한달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게 뿌리도 좋고 엽색이 지금 저런 밭들 보면 다 노랗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밭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이게 지속적인 양분 공급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땅 살리기는 이제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하고 게다가 이제 엑스칼리버 종그 골드는 종자 침진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근권미생물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질소 고정을 시킨다, 발근 촉진을 시킨다, 토양에서 한번 처리하면 수확기까지 이렇게 이제 양분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니까 두 가지가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 세팅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장님 14,000평에 지금 필지가 10필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가보시라고 사장님 것만 생생해잖아요. 아니, 저희 면에서는 다 그래요, 지금. 어디 가도 우리 건 되면 포가 나요, 지금. 새파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불로 처먹인 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왜 수확을. 우리 사장님이 이제 지난해 해고 올해 해고 그랬는데도 캘때 보면은 농가들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정작 또 파종할 때는 안 써.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많이 묻는데 자기네들이 꼭 쓰겠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따라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 따라 한 사람이. 그분도 다잘다 됐죠.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도 또그 이제 거기 옆에서 또 묻고 하니까 보고는 이제 또 묻고 그 어디서 그 하나 하니까 흥농에서 한다 하니까 다그 묻고 해가지고요. 원래 또 따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해주게 되면 이런 마늘을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금년에 가격이 싸더라도 이제 단일 면적당 우리 사장님 뭐냐 10kg만 나오면은 그냥 3,500원 받아도 좀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지금. 2만 원은 될것 같습니다. 예, 아니, 순소득이. 뭐, 하여튼 뭐, 이거 키우면 이만치 큰거 이거 보면 이게 재밌어서 그렇지요. 큰 가격은 지금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 모양 이렇게 농사 지시면은 좋은데 농가들이 농사도 안 되고 가격도 없고 수량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힘이 힘 빠지죠.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돈 벌기 위한 농사.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돈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돈 벌기 위한 농사 짓고 계시니까 잘하셨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빨리 수확하셔야겠네. 저는 지금 수확을 다른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같이 하는데 저는 조금 뭐 비도 있고 하여도 걱정 안 해요 지금. 뭐비 맞으면 뭐또더클 거니까 얘들이 그렇죠. 아직도. 이게 뭐제 입이 좋으니까 더 예. 클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거 지금 이것도 더 크겠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합니다 저는. 하여튼, 금년에도 농사 지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제 4종 세트 2년 동안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위에 홍보가 또 많이 돼서 전 좋습니다. 저는 사장님 덕분에 잘 농사 잘 지니까 제가 더 고맙죠. 우리 사장님 웃는 모습 보니까 아주 좋네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흑농 4종 세트는 이제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 생산하는 데도 일조하고요. 또 농가가 재배 면역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늘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 작물에 관계없이 고추 도마도 뭐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농사는 잘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